예로던 도시가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가 1992년에 올림픽을 하죠. 그 성장의 결과가 이거죠. 바르셀로나가 이제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이제 지리학자 데이비드 합이라는 영국의 지리학자가 이분에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내용을 좀 보시면 서구 도시들이 1980년대부터 기업 경영 방식을 도입을 했다. 그래서 도시는 사적 이익 집단 혹은 준사적 이익 집단의 손아귀 안에 들어가고 있다. 데이비드 하비가 예로던 도시가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가 1992년에 올림픽을 하죠. 올림픽을 하면서 굉장히 도시 브랜드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깊은 모순에 빠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기존에 탁월했던 부분이 잃어버리게 되고 천박한 디즈니와 직무마저 엿보인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한 얘기가 누구의 집단적 기억이 존중받아야 하는가? 카탈로니아 민족주의자인가? 프랑코와 격렬하게 투쟁한 공화주의자인가? 안달루시아 출신의 이주민인가? 아니면 살마란치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프랑코를 지지했던 인물인가? 이거는 이제 스페인의 좀 역사를 조금 아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공화파들과 이제 프랑코 왕권, 지금 이제 왕국이죠, 스페인이. 이 왕권과 이제 굉장한 전쟁이 있었죠, 예전에. 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92년 올림픽 이후에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세계적인 도시로 관광 명소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의 결과가 이거죠. 이게 이제 그 모순이 그 도시의 어떤 그 관광화, 산업화의 어떤 모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투어리스트, 관광객들, 당신의 럭셔리한 여행이 우리에게는 비극이 됩니다. 이제 이런 시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반대. 왜냐하면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가게들이 몰리게 되고 그런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고 집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런 주민들을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이 갖고 이제 침범을 만들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촌마을 같은 경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관광객들이 그냥 마을 집 마당 그냥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상이 이제 파괴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구가 160만인데 3천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도시 자체 시민들은 아우성을 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제 경남에도 이런 도시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통영 같은 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바르셀로나가 이제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시장입니다. 아다 콜라우 시장이 2015년 지방선거에서 이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분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 주거권 운동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신규 호텔 허가를 중단을 하고 그리고 유명 관광지 입장객 숫자를 제한을 하고 예약제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시장 출입도 시간을 정하는 거죠. 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변 도시로 관광객을 분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시장의 어떤 역할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시장이 되고 나서 바르셀로나가 하는 캠페인이 이겁니다. Your holiday is our everyday. 당신들에게는 휴일이지만 휴가지만 우리한테는 일상이다. 함께 바르셀로나를 나누자, 공유하자.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점의 이제 차이인 거죠. 기존에 한 수십 년 동안, 92년부터 한 20년 가까이 뭐 오로지 관광객을 위해서, 오로지 우리 도시의 경제가 나아져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관광객들을 좀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그게 한계에 봉착해서 지금 바르셀로나는 열심히 이제 대안을 찾고 새로운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